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전 의장이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 크리를 전개하는 AMCR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쓴 만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1년 전부터 출국 금지 상태라 해외로 내뺄 가능성도 없어 구속 사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인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하나금융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함영주 회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비은행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부실사업장 정리에 지지부진했던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전 의장이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 크리를 전개하는 AMCR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쓴 창업자인 만큼 AMCR 인수를 기반으로 향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세상에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전 의장이 AMCR의 최대 주주 메티스톤 에퀴티 파트너스의 보유 지분 40.06%와 기존 대주주들의 지분 일부를 더해 지분 43%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장의 지분 확보 후에도 기존 유용문 배슬기 공동대표 체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예정. AMCR이 전개하는 어메이징 크리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경기력을 높이는 기능성을 더한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로 팬데믹 시기 시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매출 535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을 기록하며 2년 새 3배 뛰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의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에서 골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골프 의류 수출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인 만큼 최근 골프 의류 내수 시장이 축소되는 추세여도 김봉진 창업자가 해외 시장을 노리고 거액을 투자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이번 지분 인수를 두고 김 전 의장이 골프와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전 의장이 골프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김 전 의장은 배민과 비즈니스 모델이 닮은 스크린 골프장 예약 플랫폼 김캐디에 2022년 약 1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최근 김캐디는 AI로 스코어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스코어의 디지털화를 가장 먼저 이끈 골프 플랫폼 스마트 스코어는 해당 서비스를 발판으로 다양한 골프 분야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스코어와 같은 형태는 아니어도 김봉진 창업자가 김캐디와 AMCR에 연달아 투자한 것은 골프와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어제 구속됐죠.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되면서 말들이 많은데요. 연매출이 8조 원을 넘고 10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도망갈 수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이 이례적이란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미 1년 전부터 출국 금지 상태라 해외로 내뺄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4시간가량 구속심사를 받은 뒤 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대기업 총수가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카카오의 연매출은 8조 원 이상, 계열사 수만 100개가 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사실 현재 지금 그 김범수 위원장은 출국 그 금지 상태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도주하거나 이런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도주 우려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좀 당혹스럽고 좀 사실은 좀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구속 사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은 문제를 꼽힙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배 전 대표는 작년 10월, 지 대표는 올해 4월 구속된 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에 앞서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황재복 SBC 대표는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뿐이었습니다. 반면 퇴강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카카오 측은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범수 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만큼 카카오 전반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현재 금융지주사의 최대 이슈는 비은행 강화 전략 모색입니다. 최근 하병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포럼에서 비은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그간 비은행 금융회사 인수 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하나금융 행보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최근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신사업 확대와 비은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힌 겁니다. 지난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인협회 CEO 제주 학예 포럼에 참석한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사업 확대를 위한 비은행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그룹 순이익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KB금융 37%, 신한금융 70%, 하나금융은 77%, 우리금융 95% 순입니다. 우리금융은 다음 달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험사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비은행 강화 이슈는 금융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금융 전체 순익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8.9%에서 지난해 증권 계열사의 실적 부진으로 4.7%까지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 22.4%로 회복됐습니다. 하나금융은 계열사로 증권사와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업계 존재감이 크지 않고 실적 견인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KDB 생명 인수를 추진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수 철회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22년 9월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나금융은 비은행 금융사 인수 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매물의 재무구조 상태와 인수 합병 비용의 적정성입니다. 하나금융이 과거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나섰지만 가격 이견을 좁히지 못했거나 매물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이유로 철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함 회장의 비은행 강화 발언을 시작으로 인수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지지부진했던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매, 공매
재입찰 주기를 단축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입찰가 조정 주기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합니다.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 주어졌는데 대폭 줄어든 겁니다. 경공매에 들어갈 경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합니다. 재입찰 시에는 공매 가격도 반드시 직전 최종 공매가보다 낮게 제시해야 합니다. 경공매가 아닌 상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상각 결정 이전에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시도했는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사유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각 처리가 4분기로 지연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금감원은 재구조화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했는데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전 금융권에서 재구조와 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에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19일부터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선다고 밝혀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번 조치를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버티기에 칼을 빼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지만 사실상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의 경공매 활성화를 꾸준히 주문해왔는데요. 저축은행들은 PF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공매가를 시세보다 높게 매겨서 유찰시키는 방법 등으로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원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업장을 팔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경공매 진행이 내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진성매각 논란이 일었는데요. 저축은행 업계의 3차 PF 정상화 펀드 조성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PF 정상화 대책에 따라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정상화 펀드를 자체적으로 조성해왔는데 저축은행 업계가 조성한 펀드에 그 출자한 저축은행과 펀드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대신 펀드에 잠시 파킹해두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펀드 조성에 제동을 건 겁니다. 금감원은 최근 경공매 입찰가 조정 주기를 단축하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해서 올해 200여 건의 경공매가 진행됐지만 낙찰 건수가 저조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에 대한 압박이 커졌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저축은행들이 당국 의도대로 당장 부실 사업장을 쏟아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뭐 당장 PF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가 저축은행들이니까 빨리 좀 털어야 될 건 털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떠안고 온 손실이 얼마인데 지금 당장 그걸 털어내겠느냐 이런 우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정리해야 할 부실 사업장이 배로 늘고 있다고요? 네, 저축은행이 경공매로 처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PF 사업장을 분류한 결과 경공매 처분해야 하는 부실 사업장 규모가 예상보다 2배 늘어난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최초 대출 만기가 1년이 지나도록 인허가를 받지 못한 곳들입니다.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평가되는데요. 부실 우려는 최하위 등급 사업장으로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부실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에서 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에서 3%로 추산한 바 있는데요. 당국은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하지만 경공매 대상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이번 조치로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과감히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그냥 다 무조건 살려주기였다면 점진적으로 지금 조정을 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강도만 좀 높이면 몇 개 정도 문 닫는 거라고 저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였습니다. 오늘 장애나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 동반 성장하는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습니다.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건 11년 만입니다. 김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향후 양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 새로운 동방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전 기술을 앞세워 해외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원전 설계부터 시공 능력, 건설 단가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 도입 채비에 나선 만큼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원전을 앞세워 해외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한국재료연구원과 대형원전을 비롯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건설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국제적 기준의 원전 시공 기술 표준 정립, SMR 건설 기술 개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원전 건설 36개 중 20개를 짓는 등 국내에서 원전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원전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총 24기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지난 2월엔 불가리아 코줄루드와 원전 입찰 자격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하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과 원전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시설 등 원자력 전생의 주기에 걸친 밸류체인을 구축해 원전 산업 분야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물산도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루마니아의 462메가와트 SMR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동유럽권 SMR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스마트에 수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미국, 인도 등으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해외 원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바꾸면서 대형 원전 설립 계획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원전 시공에 있어 낮은 건설 단가와 시공 능력이 주요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해외 원전 수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비해 최대 55%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7일엔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함께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정부는 경쟁력 중 하나로 저렴한 건설 단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증권사 9곳이 오늘 일제히 KB금융에 대한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인데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KB금융의 주가는 8만 4천 원 선. 연초와 비교하면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는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9곳이 KB금융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였습니다. 최고는 11만 6천 원으로 3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이는 역대급 실적에 기인합니다. KB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이익 1조 7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통큰 주주 환원책도 눈에 띕니다. KB금융은 4천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자사주 매입 규모의 증가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며 안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과 주주 환원책 이행 기대감을 감안할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KB금융과 같이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수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48억 2천만 달러. 올해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북미와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강화되는 기조라며 색조 화장품 수출이 강화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대비 저평가된 반도체와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대신증권은 반도체,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대비 저평가 정도가 커졌다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반등 시도가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에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세대인 HBM3의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하기 위한 퀄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칩인 H20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HBM 시장의 핵심은 HBM3E인 만큼 삼성전자가 HBM3E 엔비디아 공급에 성공하며 HBM 시장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 추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가 어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브랜드 최초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슈퍼 SUV 우루스 SE를 공개했습니다. 우루스 SE는 4리터 V8인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620마력과 800나노미터의 토크를 발휘하며 192마력, 483나노미터의 토크를 갖춘 전기모터와 조화를 이룹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초, 200km 퍼 아워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은 11.2초가 걸리며 최고 312km 퍼 아워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루스 SE는 기존 대비 배기가스 배출량도 80% 감축했습니다. 스테판 윙켈만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회장은 이번 우루스 SE의 출시와 함께 전동화 로드맵인 디레지오네 코르타우리 전략에 따라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1개 기업과 3,8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 지역에만 8개 기업이 들어서면서 경남 우주항공 산업 성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항공 MRO 사업을 영위하는 한 업체.
이 회사는 인근 산단의 신규 공장 설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항공 MRO 산업의 성장으로 늘어나는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항공 MRO 산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저희도 계속 군수 조립동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행거를 계속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경남 도청에서 11개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3,800억 원으로 1,3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들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활성화하는 기업의 투자, 기업 유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 대폭적으로 규모도 확대하고 기준도 완화시켜서 특히 이번 투자 기업 11곳 중 8곳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더해 기업까지 들어서면서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될 예정이고 또 앞으로 우주항공수도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남 지역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소위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